편집해서 지금 믿고 오셨어요. 정삼진! 키운 공격할 때 또 키운 편이 그렇죠. 예. 근데 입술이 그냥 딱 봐도 도톰해요. 예. 굳이 카메라 감독님들 뭐 당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후반기 첫 등판하고 이렇게 아, 완전히 빠졌네요. 박찬호 이 팔뚝에 좀 맞고 말았어요. 안 맞았다라고 지금 박찬호 선수 얘기한 것 같아요. 아, 팔뚝에 맞았네. 팔뚝에 맞았네. 번트 모션, 번트는 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황재균 타자가 아우 양진 선수가 지금 딱 앉아서 황재균 선수 한번 보거든요. 변화구 선택 존에 걸칩니다. 삼진 지금 이 승부는 두산 배터리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고 오늘 승리 기원 시구는 마술사 최현우 씨가 오늘 시구를 해주셨어요. 네. 모두를 놀라겠죠. 어떤 마술로 보여줄까요? 캐리포도 못 봤는데 보셨어요? 지금 보셨어요? 야,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뭐가 나오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야 글로브랑 저번에는 공이 사라졌었는데 이번에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마 전광판부터 시구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초 준우승을 하죠. 시구자로 갑니다. 두 번째 우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구도 마술을 부르실 것 같아요. 와. 오. 뭐죠? 오. 기적 같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니 공이 충격을 위배하는 공인데요. 무슨 일이죠? 따라 올라왔어요. 두 팀 모두 오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산 마운드는 김태견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무리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초구부터 152. 우재일 선수 약간 좀 놀란 것 같은데요. 3구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예. 스윙 삼진 아웃 KKK 세 타자 연속 3구 삼진 완벽 그 자체. 뭔가 하나씩 나올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냥 지나칠 것 같지 않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신인 선수. 그러니까요. 예. 어제 지금 뭐가 들어왔나요? 링이 빠졌어요. 그 배트에 있던 끼어 있던 링이 빠졌군요. 예. 이제 가벼운 연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아 그렇네요. 보니까 예예. 연습 스윙을 하던지. 위험한. 사실 점점. 이게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사실 위험할 뻔해요. 예. 1루의 김지찬, 타석의 2번 타자 유지혁. 일단 견제 먼저 하고 있는 곽빈. 이게 예. 또 김지찬 선수가 1루에 있을 때 타자들에 대한 장점이에요. 양석환 선수가 뛰지 말고 붙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다시 주자 스타트! 낮게 떨어집니다. 김지찬은 1루에 살아 들어갔습니다. 스윙! 도루 성공! 시즌 26번째 도루 김지찬! 구장 선수도와 마찬가지입니다. 67타수 24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주자 스타트! 각오는 높이 떴습니다. 윙수 방면! 수가 나오면서 잡아줍니다. 공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 안 속죠. 네. 눈은 보고 있는데 얼굴은 돌아가죠. 예. 아 라모스 선수 연기력 좋네요. 예. 빠른 공 타격 유경수 잡았습니다. 박준영 하이점프 캐치. 멋진 수비로 두산도 오늘 처음으로 무실점. 타티스 주니어가 예전에 유격수 시절 때 예. 캐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컨택 왼쪽으로 뛰어보냈고 소크라테스 앞쪽에 짧게 썰었습니다. 홈에 공보다 빠르게 이지영이 들어옵니다. 공보다 빠른 이지영.
김상원 응원단장과의 적진에 이렇게 쳐들어가는 철웅이의 패기 좋습니다. 변하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도착지가 바닥쪽이어서 그렇긴 했는데 ABS 좀 모서리를 통과했다라는 판정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4회 때 선두타자 나왔던 강백호 선수가 표정이 뾰로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한테까지 물어봤답니다. 얘기 와가지고 방송에 그렇게 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쳐서 내려가기 전까지 5월에 보여줬던 그 기세는 정말 엄청났었잖아요. 파울 지역 멀찍한데 상대 더가웃 앞에서 선수가 미끄러졌습니다만 김태형 감독이 앞에서 이제 웃습니다. 아, 양석환 선수가 후벅 인사를 하고 자, 주자 없는 상황 만들어두고 있는 이교훈 투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런다운, 빨리. 오랜만에 야구장에서 저런 모습. 그러게요. 저도 중계하고 나서 지금 한 네 번째 시즌 정도 됐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 야구장 출입을 못 하실 거예요. 네. 높은 발사 각도 우익수 뒤로 큼지막하게 담장 너머로 시즌 7호와 7을 장전시키는 기아 타이거스의 최원준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최원주. 2017년 시즌에 기아 타선과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때가 더 강하다. 확실히 좀 했어요. 카메라 감독님과 함께. 이게 나성범 선수가 직접 잡은 거죠? 맞습니다. 네. 성원창 선수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나성범 선수 생각보다 점점 이 재능을 좀 보여줬어요. 사실 이렇게 감독님 사이에 있으면 초점을 좀 날릴 수도 있는데 초점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렇죠. 야, 긴장을 하잖아요. 예. 긴장이 뭐 풀렸다는 거죠. 경기가 잘 있고 이 체력적으로 좀 방스포 위로 스리버를 보여주는 선수들인데 시작하고 나서 6분 만에 중단이 됐단 말이죠.